경제적 여건으로 내집 마련은커녕 결혼까지도 엄두내기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돼줄 청년 희망 통장이 출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황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한 청년 거점 공간. 청년 창업자들이나 예술가들이 함께 회의를 하기도 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양수연 씨도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며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연 씨에게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긴 보통의 청년들과 비슷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조금씩 빚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다른 것들로 재정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일정한 자금이 부족하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나 이런 부분도 너무 안정치가 않아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업에 몰두를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일들로 또 수익을 메꿔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 청년들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청년 희망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고 3년 후에는 이자까지 합쳐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는 다르게 임금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하신 분들까지도 희망통장의 신청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신 지 3년 이내에 그래서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인 그런 청년 창업가 분들께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자치구에서 이제 선발되신 분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 계획이라든지 가구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500분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 통장의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오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간 근무하는 청년 임금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희망통장 사업에 대해 부푼 희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청년들에 대한 더 세심한 지원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주위에 보면 그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모든 제도가 그렇겠지만 항상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기준들을 보면 이제 학생 개인의 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구의 소득 때문에 못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독립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청년 희망 통장.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타 도시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황주양입니다.